안녕하세요, 오픈건축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 이사를 앞두고 있는 현장이고요. 급하게 이제 촬영을 나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30평형대 아파트고요. 정확한 면적은 35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 구조는 방 3칸, 거실, 주방, 욕실 2개가 현재 있습니다. 여기 이번 현장에서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게 원목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현재 여기도 주방 공간인데 완벽하게 통 원목으로 저희가 가구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원목에 부드러운 요소들을 많이 썼으니까 그걸 좀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새로운 소재들을 이번에 한 두세 가지 정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보여지는 이 상판, 세라믹 상판인데요. 요즘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 저희도 이번에 한번 적용을 해봤고요. 세라믹 상판 외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 벽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벽면 페인트 작업,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도배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거실과 주방 부분 저희가 고객님께 요청을 해서 한번 디자인적으로 페인트 작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페인트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느낌은 저희가 뉴트로라는 컨셉으로 새로우면서도 약간 고스러운,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소재가 그런 재료일 것 같아요. 오래된 재료이기도 하지만 요즘 목재에 대해서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 실은 이건 세라믹 재질도 어떻게 보면은 옛것, 돌이라고 하는 옛 재료를 쓰는 거지만 어떤 세라믹이라는 걸로 재해석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디자인도 하고 내부 구성을 정말 세밀하게 계획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고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선 촬영을 먼저 하고 자세한 거는 주면 보여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하실 텐데 제가 평상시 설명하는 것처럼 현관부터 현관, 거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주방과 다이닝 공간, 그 다음에 뒤쪽에 다용도실, 이렇게 두 번째 편 준비를 할 거고, 세 번째 편으로는 안방만 다룰 건데요. 안방에 드레스룸, 그 다음에 안방,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세 공간으로 또 나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으로는 이제 방 두 개와 거실, 욕실, 이렇게 해서 총 네 편으로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우선 제작을 그렇게 할 예정인데 항상 제가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지면은 실제 한 영상을 편집하는데 보통 5분, 10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참고만 해주시고 우선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관부터 한번 보실게요. 현관과 거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관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현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역시 하나하나 이렇게 다 찝어서 요청을 해서 공사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건물 이제 외부 제일 먼저 접하는 공간인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시트지를 붙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보여지시는 도어락 정도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현장은 도어락은 재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외부와 내부가 경계가 되는 이 도어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의 이 모서리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 면은 시트지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좀 약간은 진한 그레이 계열로 중후하게 무게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이 동일한 색상으로 중문에 동일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과 중문의 전체적인 색감을 연결을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들어와서 현관에서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실은 바닥인데요. 바닥 같은 경우는 이제 테라조 타일을 시공을 해서 600에 600각짜리로 큼지막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부 띄움을 진행을 해서 하부 띄움과 동시에 간접 조명도 넣어서 실제 이렇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상부도 조명이 들어오지만 자연스럽게 상하부가 동시에 조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고려했던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초반에 설명은 드렸었지만 이번 현장에서는 저희가 원목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현관에서 들어가는 바로 이 입구면
입구 면도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원목으로 도어 프레임의 테두리를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현관 모서리 부분은 사람들이 가장 손이 많이 닿는 구간인데요. 보통 이런 현관의 모서리 구간들은 주로 사람 손이 많이 닿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깔끔하지만 살다 보면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오염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모서리 부분은 정말 많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모서리 구간을 이런 원목으로 대체를 해서 이렇게 실제로 사용하면서 때가 타더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게끔 하는 게 목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목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사용성과 내부에 사용했던 원목의 전체적인 연결성 때문에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게 바로 신발장인데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현관에서 들어가면 길게 된 문짝으로 보통 하나 둘 세 짝 이렇게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시공을 할 수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실제로 이 3연동 도어에 도어 두 짝만 보일 정도로 이 입구가 그렇게 넓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정말 벽 같은 신발장이 탁 가려져 있다고 하면 상당히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게 우선은 상부장과 하부장 개념으로 장을 나누고 상부 주로 쓰는 걸 하부장에서 쓰고 자주 안 쓰는 건 상부장에 거는 형식으로 시공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그 상부장과 하부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남는 공간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거울을 설치를 해서 개방감을 주기를 바랬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잘 시공이 돼서 신발장에서 이렇게 꽤 작지만 개방감이 느껴지는 이 연출이 그대로 됐고요. 동시에 상부장과 하부장을 설치하면서 생기는 이 상판 공간, 젠다이 형식의 공간이 생겨서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하얀색 계열의 비앙코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간지나 이런 게 천연 대리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쁠 수가 있어요. 잘 고르면은. 이게 사진상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영상에서 네 이렇게 그래서 입구 하나에서도 신경을 쓰면 굉장히 신경 쓸 게 많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보통 이제 시트지 작업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뭐 바닥 타일 작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바닥 타일을 붙이는데 이게 60cm짜리 타일인데 이거를 왼쪽 끝에서부터 붙이느냐 오른쪽 끝에서 붙이냐 가운데 센터를 맞추느냐 이런 것들도 처음 디자인 과정에서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데 좌우로 전 가운데를 센터를 잡아서 이 600짜리 타일이 그래도 온장이 온전하게 보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발장적인 부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로 시공할 수도 있지만 상부장과 하부장을 나눔으로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고 또 그곳에 거울을 넣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개방감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성에 의해서 많이 오염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이런 페인트나 도배로 마감을 하지 않고 원목으로 마감을 함으로써 사용성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고급스러워지게끔 하는 요소를 채택을 했고요. 또 현관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왼쪽에 있는 전기 배전판이죠. 두꺼비 집이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박스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목공 작업을 해서 짜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땐 열어서 보시고 필요 없을 때는 닫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3연동 도어를 채택했는데 3연동 도어를 했지만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도어를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유리를 모루 유리라는 것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집에 전체적으로 유리가 들어가는 구간이 많지는 않지만 중문을 포함해서 냉장고 상부장 그 다음에 다용도실로 나가는 장 도어에 들어간 유리는 저희가 모루 유리를 채택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안방에 있는 중문 이렇게 총 네 군데 썼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그 연결성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내부 구성 같은 경우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내부 구성은 굉장히 심플하게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다 동일하게
시공했고 역시나 다보 처리해서 추후에 신발 사이즈에 따라서 이 선반의 높이는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끔 다 조치를 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도어가 이 벽에 닿게 되면 이렇게 손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구간들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게 이렇게 눈물 자국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저희가 공사 이후에 조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문 닫고 저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혹시 현관에서부터 느끼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제 안쪽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런 몰딩 같은 게 왜 이렇게 깔끔한지를.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집 내부로 들어왔습니다.